그럼 지금 먹어서. 싫어해. 싫어해. 상초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상황.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상추 씨도 충격이 큰 것 같다. 꿈꿨던 자신의 집과 그간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된 상추 씨. 억장이 무너진 것 같다. 모르겠어요.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말도 안 하고. 아니, 평생 함께 할 사람이잖아요. 근데 뭐 철이 호수라고. 기도 얇아가지고. 제가 뭘 믿고 저런 사람이 혼인을 하겠어요. 일단 관아에 먼저 신고를 하고, 범죄라도 잡히면 일단 사기당해서 떼인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. 상추가 지금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. 사건 이후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좌절에 빠져버린 상추 씨. 하루아침에 돈과 자신의 꿈까지 잃어버린 상추 씨. 한양에 자신의 집 하나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날까지 모두 빼앗긴 기분. 상추 씨가 흘리는 눈물이 오늘따라 더 무겁다. 그런데 며칠 후 집에서 나오지 않던 상추 씨가 다급하게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. 상추 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걸까? 집을 나와 어디론가 무작정 향하는 상추 씨.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관아야. 관아는 왜요? 잡혔답니다, 사기꾼이. 상추 씨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 잡혔다. 과연 상추 씨는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는 걸까? 왜 나한테 사기를 했어? 아유, 당한 네가 모자란 거지. 상식적으로 한양에서 그렇게 싸게 집을 팔 데가 있냐? 내려와! 아야 모르지! 다 써버렸으니까! 결국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.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희망마저 꺾여버린 상추씨.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고 싶어하던 상추씨의 꿈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. 상추씨의 남은 한양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걸까?